IRP 전체 가입자 수가 늘면서 젊은 층의 절대적인 숫자는 2배가량 늘었는데요. 올해 말에는 3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을 빼놓고 이제 자산관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연말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2022년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내 노후 준비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가슴에 팍 박힌 한 해다.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로운 두 분하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승희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최원석 과장입니다. 2022년과 퇴직연금, 저한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2022년은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퇴직연금 관련 이슈들을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요약 총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6조 원으로 직전 5년간 평균 15%씩이나 성장을 했는데요. 네. 연금 저축, 개인연금 적립금이 6.2%, 2.7%씩 성장한 것에 비하면 사적연금 가운데에서도 퇴직연금이 가장 중요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성장을 이어간다면 올해 말에는 3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미국, 영국, 호주의 퇴직연금은 GDP 규모에 육박하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GDP의 31%로 우리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퇴직연금은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죠. 특히 올해는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많았던 해입니다. 네. 앞으로 퇴직연금의 흐름을 바꿀 만한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아무래도 디폴트 옵션의 도입입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한 논의는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지난 7월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영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DC형이나 IRP에 가입된 분들은 내년 7월까지 디폴트 옵션 지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먼저 지정해야만 하는데요. 그 후 그 디폴트 옵션으로 당장 운영해도 되고 내가 운영하고 싶은 상품이 별도로 있다면 디폴트 옵션은 지정만 해두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새로 IRP를 가입한다고 쳤을 때 디폴트 옵션을 그대로 그냥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뭐 제가 수많은 상품 일일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찾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드는데도 수고스러움이 많거든요. 상당히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네. 열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디폴트 옵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여러 상품을 담은 포트폴리오로 제시하고 있고 또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펀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도 T펀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TDF와 TRF입니다. TDF 펀드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해주는 펀드로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 TRF라고 표현된 펀드 또는 OCIO 펀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펀드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출시된 지 시일이 지난 만큼 운용 레코드도 쌓였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으로 인가받기 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지만요. 또 제도가 바뀐다고 퇴직연금 자산관리 시대가 뭐 열렸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별로 이제 여전히 온도차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 초저금리 상황에서의 투자 시장과 또 그 이후에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겪었고 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증가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빅데이터 소셜 분석
업체인 썬트렌드를 통해서 퇴직연금 연관화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채권, 수익률, 지수, 펀드, 자산, 주식, 경제와 같이 금융자산 관리와 관련된 연관화가 눈에 띄더라고요. 2022년 퇴직연금에 좀 주목해야 될 변화가 또 있을까요? 퇴직연금의 입구와 출구 모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공부하고 있다 갑자기 입구 출구는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입구 출구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2030 퇴직연금 IRP 가입자들이 늘고 있고요. 또 50대 이상 가입자들은 더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IRP 전체 가입자 수가 늘면서 20대, 30대 초반 젊은 층의 절대적인 숫자는 2배가량 늘었는데요. 2배나요? 오. 연금 인출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당장 연금 인출이 가능한 IRP 가입자 수 역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퇴직연금 운용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반대로 퇴직연금에서 인출을 시작하는 은퇴자에 보다 세심한 연금 관리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동안 단순히 IRP의 세액공제 혜택과 적립에만 집중해왔다면 퇴직연금의 활용 방법과 인출, 보다 디테일한 관리가 필수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야, 이거 투자하는 인구가 많이 늘면 우리 연구님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는 뭐 그냥 덤덤합니다. 막 늘면 기분 좋게 막 우후! 우후!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할 때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우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배나 늘었어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퇴직연금을 빼놓고 이제 자산관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퇴직연금이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산관리의 주요 목표가 바로 은퇴자금 마련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고령화 시대의 당연한 발상이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퇴직연금 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에서도 IRP로 퇴직금을 전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IRP로 전환하는 게 의무였거든요. 하지만 4월부터는 퇴직금 역시 IRP로 전환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IRP에 퇴직연금을 담는 사람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IRP의 세제 혜택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IRP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전 연령대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고령자의 경우 내 집을 다운사이징해서 마련한 자금을 1억 원까지는 IRP에 불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IRP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세제 가운데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IRP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적립하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퇴직연금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관리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핵심 이슈만 톡톡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내년에도 활약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2023년 내년에도 좀 더 넓은 시설으로 퇴직연금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